2020년 9월 단비뉴스에 기후위기 관련 현장 취재 기사 3건이 연달아 나왔습니다. 기후위기 비상행동이 주최한 채식부문 기후의제 포럼, 청소년 기후행동의 온라인 결석 시위, 저널리즘학 연구소가 주최한 기후변화와 지속가능 저널리즘 세미나까지 이 중에서 온라인 결석 시위를 직접 취재한 단비뉴스 방재혁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방재혁 기자입니다. 환경부에서 취재 기사가 3건이 나왔어요.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. 9월 25일이 전 지구적 기후행동의 날이었어요. 코로나랑 이상기후 때문에 사람들이 기후위기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됐잖아요. 그렇죠. 덕분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기후행동에 나섰습니다. 단비뉴스는 그 중에서 평소에 관심을 갖고 있던 행사 3건을 직접 취재했습니다. 그 중에서 청소년 기후위기 결석 시위 현장에 다녀오셨는데 어떠셨나요? 이번 청소년 결석 시위는 온라인으로 진행이 됐어요. 그럼 직접 다녀오신 건 아니네요? 온라인으로 직접 다녀온 거죠. 수업 시간에 줌 프로그램 써보셨죠? 네네. 이번에는 이제 줌 프로그램에 100명이 넘는 사람이 모였어요. 그러면 많이 모였네요. 아니 100명이 모두 결석하고 모인 건가요? 그럼요. 이제 시위가 금요일 10시 수업 시간에 진행이 됐는데 한창 수업 시간이라 결석을 안 하면 아무래도 좀 참여하기 어렵겠죠? 대단하네. 이거 온라인으로 진행됐으면 약간 좀 특별했을 것 같아요. 이제 처음으로 진행하는 온라인 시위다 보니까 약간의 해프닝들이 조금 있었는데 음향사고라든지 아니면 갑자기 마이크가 꺼진다든지 하는 일들이 있었지만 저는 그래도 현장에 직접 가본 바로는 청소년 기후행동이 준비를 굉장히 많이 했구나라는 걸 좀 느꼈습니다. 어떤 활동들이 있었나요? 이제 국회의원들에게 보내는 메일 총공과 문자 총공 그리고 화면에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적는 이런 활동들을 했습니다. 메일 총공이라고 하면 다 같이 메일을 한꺼번에 보내는 거 말씀하시나요? 네, 이제 링크를 제공을 하면 시위에 참여한 사람들이 그 링크에 접속을 해서 몇 명 선정된 국회의원들에게 다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메일을 보내는 활동을 했습니다. 혹시 시위 이후에 국회의원들에게 답장이 온 경우도 있었나요? 네, 시위가 끝나고 3일 뒤쯤에 정의당의 장혜영 의원한테서 답장이 왔어요. 이렇게 답장도 받고 하니까 이번 활동이 확실히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취재하면서 개인적으로 느꼈던 점도 말씀해 주세요. 제가 이제 어떤 기사에서 청소년 기후행동을 하는 기후활동가들에게 대학 갈 스펙 쌓으려고 이 활동을 하는 게 아니냐 하는 비난을 하는 어른들이 있다는 기사를 제가 읽었어요. 그런데 제가 가본 현장은 조금 달랐습니다. 다들 굉장히 열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또 그 시위를 다들 즐기는 모습이었어요. 뭐 예를 들면 채팅창에 이제 기후위기 사행시를 지어달라고 올리면 다들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 사행시를 올리더라고요. 그런 건 아니면 그 기후위기 관련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적으라고 하니까 다들 마우스로 이렇게 열심히 글씨도 쓰고 하는 모습들을 제가 봤습니다. 또 이제 개인적으로 느낀 점이 있다면 학생 중에 한 명이 이런 말을 했어요. 저희를 기특하게만 보지 말고 어른들도 행동으로 직접 보여주세요. 약간 이건 좀 찔리네요. 저도 좀 그랬습니다. 다들 이제 대학 갈 스펙이라고 비난을 하기보다 어른들이 먼저 행동하기 어렵다면 먼저 기특하게라도 좀 봐줬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. 또 청소년 기후 행동을 하는 활동가뿐만 아니라 성인분들도 환경 관련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. 네. 이제 그런 분들에게 다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응원을 좀 해줬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. 네. 그럼 지금까지 취재 현장 생생하게 잘 전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기사 전문은 단비뉴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그럼 지금까지 방재혁 기자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. 단비뉴스는 열려있습니다. 댓글과 SNS 통해서 의견 많이 남겨주세요. 다음에 더 나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